요즘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 자칫 잘못했다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각기 다른 정보와 다른 해석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먼저 단속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도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위반 차량이 나옵니다. 대부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회전하실 때 차량 전방 신호등 적색이면 우회전하실 때 여기 정지선 앞에서 차량 바퀴를 완전히 일시정지하셨다가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일시정지 위반하신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멈춰야 됩니다. 이게 속도가 0 될 때까지.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위반 차량만 50여 대. 이 중 경찰에 적발된 차량만 10대가 넘습니다. 그럼 여기가 제일 애매하더라고요. 이제 보면 직전에 딱 조심하세요. 쏟아지는 문의와 무더기 위반에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의 중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의 혼란 속에 문화 정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우회전 일시정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네, 그럼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경찰관과 동행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조금 이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저기 이제 앞쪽에 보이는 것처럼 횡단보도가 두 개인 경우예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입니다. 지금 여기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좌우로 지금 보시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 또 여기서도 일시정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행이 가능한 건가요? 서행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횡단보도 녹색불이 바뀌었다 싶을 때 이제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으면 또 다시 일시정지를 하셨다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우회전하시면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멈추고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지역 곳곳에선 우회전 보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5만 6천여 건, 이 중 406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52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3일에 한 명씩 숨지는 현실입니다. 운전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현입니다.